몸속의 혈전을 좀 제거하면서 혈관은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일상 속의 생활 습관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외출할 때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하는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. 어떤 생활 수칙을 지키면은 혈전을 좀 막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외출할 때요? 외출할 때. 여름에 생기기 쉽다. 그다음에 추울 때 생기기 쉽다. 그러니까 늘 온도를 좀 적정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. 온도를 적절하게. 외출할 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항상 좀 겉옷을 좀 갖고 다니고. 더운데요? 네? 일교차가 또 일교차가 심하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실내 들어가서 에어컨이나 냉방이 좀 너무 심하면 옷을 좀 입어주고 그런 것도 네. 일단 편한 옷을 입죠. 아, 좀 편안하게. 네, 네. 옷이 불편하면 옷이 불편하면 힘드니까. 네. 좀 이렇게 넉넉하게. 네. 자,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 중에 외출 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생활 수칙이 있는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실내의 온도차가 10도를 넘지 않게 하라. 오, 김보아 씨의 방법이 정확했네요. 저 항상 그러고 다니거든요. 여름에도 항상 이제 카디건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고 겨울에는 꼭 뒤에 후드, 모자 달린 옷을 입어요. 바람막이 같은 거. 근데 잘하고 계신 거죠? 그렇죠. 이게 여름철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. 실내외 온도차 10도 이내로 해라. 이게 단지 무슨 전기비용만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면 뭐 냉방병이나 면역력에도 좋지 않지만 사실 혈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더운 것도 안 좋지만 더위에 노출이 돼서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오히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혈전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네. 난 여기 할 얘기가 있어요.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뭐 유행이 또 바뀌어서 그런 요즘은 쫄티, 쫄바지, 그 요즘 이렇게 뭐 옷을 사오는 거 보면 전부 이렇게 타이트해요. 쫄들이 많아, 쫄들이. 근데 이게 불편해요, 진짜. 그 우리 이제는 옛날에 다 이렇게 퐁퐁하게 입었거든요. 네. 편하죠. 저도 근데 요새 퐁퐁하게 입으면 거의 좀 뭐 새로 사 입지 그렇게 옛날 옷들 입고 다니냐 그러는데. 편하거든. 예. 맞아. 예, 중요하죠. 예. 자,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혈전을 막는 외출 시의 생활 수칙 두 번째 보겠습니다. 바로 조이는 옷이나 복대하지 마라. 맞아요. 오, 맞아. 이게 맞는 거네요. 아, 맞잖아요. 아까 넉넉하게 입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잘하고 계신 겁니다. 잘하고 계신 거네요.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데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막 옷을 껴입고 겉옷도 입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다가 여름철에는 이게 막 옷도 얇아지고 체형이 드러나다 보니까 속에 막 복대 같은 거 그리고 이 속옷도 좀 꽉 끼는 속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. 어떤 형태로든 이게 혈류를 차단할 수 있고요. 특히 옷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 넥타이라든지 벨트 이렇게 조이는 거는 뭐든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